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 선생님의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이번 과에서는 as if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자, as if 가정법 과거형법입니다. 주절과 같은 시점의 일을 가정할 때 쓰는 가정법 과거 구문입니다. 기본 공식은 as if를 쓰고요, 주어를 쓰고요, 동사의 과거형을 씁니다. 이 과거가 그냥 과거 아니죠. 가정법 과거입니다. 해석은 실제 그렇진 않지만 마치 못 모은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as if 가정법 과거 예시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You talk, 너는 말하는구나. As if, 마치 뭐뭐처럼 You knew about this. 자, knew, 이거 그냥 과거 아니죠. 가정법 과거야.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니까 직사법 현재입니다. 자, 이것에 대하여 네가 아는 것처럼 말한다. 이 말은 사실도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She spent money. 그녀가 돈을 씁니다. As if, 마치 It grew on trees. 나무에서 돈이 자라는 것처럼. 이거 실제로는 돈은 나무에서 열리지 않는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As if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로 바뀌고요. 정반대의 사실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자 그래마 팁 잠깐 드리겠습니다. As if가 이끄는 절의 내용이 사실인지 가정인지 불확실할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as if 절의 동사의 현재형을 사용하여 직설법으로 씁니다. 잠깐 예시문을 보겠습니다. She looks, 그녀가 보입니다. As if, 마치 she is angry, 그녀가 화가 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 직설법인데 화가 났을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만약에 is라는 직설법을 쓰지 않고 가정법 과거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문장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She looks, 그녀가 보입니다. As if she were angry, 그녀가 화가 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는 화가 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를 쓰면은 실제로는 화가 안 난 경우고요. 직설법을 쓸 때는 실제로 화가 났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